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포스코 퓨처 M이고요. 오늘 주가 1.4% 정도 하락이 나왔고, 뭐 다른 2000 종목들하고 비교를 그냥 딱 대놓고 하면은 주가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오후장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뭐 잘못한 거는 뭐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네, 그쵸? 합당한 그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는 게 맞는 건데,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확실히 그거는 악재가 맞기 때문에 오후장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만들어낸 어떤 2차전지 투심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수의 하락, 이런 것들이 영향을 꽤 줬습니다. 이게 다른 업종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는데, 과거에 비하면 이전에는 그 정도 빠지면 시장이 그냥 폭삭하고 무너지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장 막판에는 그 정도까지의 반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는 2차전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면역이 돼 있는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1.4% 정도 밀리긴 했지만 이게 또딱그 타이밍이죠. 오후장에 에코프로들 빠질 때. 그래서 지금 2%. 이것만 아니었으면은 그냥 얼추 보합 부근이나 빨간불에서도 끝낼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1.47%로 마감이 된 거는 예, 그냥 그 에코프로 그룹주들로 인한 시장의 영향, 투심의 영향, 예, 그 정도로 딱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고요. 지금 2차전지 주주분들이 여기저기 뉴스 같은 거몇 개만 눌러봐도 그 밑에 댓글들만 보면은 그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뭐제 개인적인 그냥 관점이지만 뭐 조정이 나오는 거는 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이 구간의 상고랑 똑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암만 회사가 좋고 해도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는 한 그분들의 니즈를 절대 못 맞춰줍니다. 진짜. 주가가 조금만 밀려도 바로, 아, 이거에 대한 명분을 좀 돌리기 위한,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주가가 밀리고 있는 거다. 요런 식으로, 좀 남타 우리나라 시장 특징이긴 한데, 예, 좀 그런 것들이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올라갈 때 조정들은 다 나옵니다. 이때도 심지어 올라갔던 구간들을 다 반납하고, 그 다음에 거의 뭐두배 가까이 올라간 거거든요. 올라갈 때는 중간중간에 이런 조정 나올 때도 못 버티는 분들 굉장히 많았죠. 막 댓글에도 달리고 그랬으니까. 지금 냉정하게 보면은 그냥 좀 과하게 올랐던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좀 투심이 과열된 것도 맞았는데, 업종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좀 조정을 주는 거거든요. 문제는 조정이 뭐5%더 나오고 10%더 나오고, 그거는 제가 볼때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인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종목이, 아니면 뭔가 테마주 형태로 그냥 올라가가지고 작전주 형태로 올라가서 다음 반등에 대한 여지가 좀 없는 종목인지,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뭐 공매도, 물론 공매도가 최근에 심한 건 맞아요. 2000 종목들. 근데 그 공매도가 과하게 들어오는 것도, 예, 에코프로가 그룹주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그게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물론 뭐 평가는 다 다른 관점으로 적용이 될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흐름으로 올라갔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건강하게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또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저런 사태가 막 민감하게 뭐 반응이 된다거나 저런 사태가 오히려 뭐아 물론 저거는 법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나중에 걸리긴 했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안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를 보유하고 있는 그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걸 누구에게 돌리려고, 그러니까 이 주가가 빠진 게 명확하게 누구의 잘못이다. 그런 걸 찾기보다 그냥 지금부터 반등을 염두에 두고 그냥 대응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차라리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저렇게 종교적인 형태로 막 기사 하나 나오면은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댓글로 기자 욕하고 애널리스트 욕하고 이런 것들
뭐 그런다고 주가가 뭐 반등이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게 내 개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진짜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시간 낭비일 뿐이고, 아, 조정 구간이다 하면은 그냥 조정이 아닌 업종을 찾아서 매매를 좀 하다가 그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그냥 내 메인 종목 반등 나오는 거 맞춰가지고 대응하면 됩니다. 대응하면 되고, 매수가가 이 낮은 분들, 그런 분들이 저렇게 저는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이 위쪽에 뭐 40만 원대 매수했다거나 36만 원, 7만 원 이런 데서 매수해가지고 마이너스 찍히고 하니까 이게 분명히 잘 가고 있었는데 내가 매수하니까 밀리기 시작했고 2차전지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화도 나고 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명확하게 심리전을 이기지 못한 거고 또 기술적으로도 진입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좀 누가 봐도 이 차트가 과하게 올라간 건 맞기 때문에 아 조정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이런 자리에 많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중간에 브레이크 걸리는 자리. 근데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 거는 시장의 영향이라고 저는 봐요. 예,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밀리기도 했고 최근 시장 자체가 워낙에 투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예, 이게 내가 그냥 주식을 안 들고 있는 입장에서 이 차트를 그냥 쭉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가 올라 내려가고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막상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빠지게 되면은 이 굉장히 못마땅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입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미 조정 나왔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받아들이고 어차피 가격 라인 30만 원 제가 보면 된다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30만 원을 뭐 이탈한다거나 그런 액션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40만 원에서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30만 원. 제가 이 구간 내려올 때부터 하단으로 30만 원 얘기 계속 드린 것도 30만 원까지 그냥 조정 나와도 되니까 조정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내가 이런 빠지는 거에 대해서 염두를 아예 안 하고 주가가 밀리면 그럴 때 이제 가가지고 그 기사 같은 거에다가 댓글 달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그게 내 계좌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괜한 에너지 낭비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것들만 잘 세우고, 시장에,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거기에 가서 댓글 달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을 시키고, 또 계좌를 금방 또 건강하게 돌릴 수 있다는 거.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가격라인 30만 원이고, 뭐다 대부분, 2차전지 종목들도 그렇고 뭐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비슷한 구간이에요. 그냥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고 반등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그리고 반등을 노리고 충분히 계획적인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는 신규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뭐 10%거든요. 내가 분할 매수 계획을 세웠는데 10% 빠지는 거 이거는 되게 정상적인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매수로 접근할 때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한다? 양봉 끝에서 내가 분할 매수한다? 그럴 거면 분할 매수 안 하고 말이죠. 그쵸? 그냥 음봉 나올 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아, 뭔가 오늘 음봉 과하다. 그럴 때 한번 사고요. 아, 뭔가 오늘 빠지면 안될것 같은데 빠지네? 그럴 때도 한번 사고요. 이거는 대신에 모든 종목에 이 관점을 적용시키긴 힘들죠. 포스코 퓨처 M이니까 이런 접근이 가능한 거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내그 계좌에 수익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자 한다 하면은, 오히려 요즘 같은 때가, 기회입니다. 진짜, 기존에 들어가 있는 개인 투자자들,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막 진짜 복수리 지르고 할 때, 오히려 그럴 때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주식시장은, 예, 제로섬 게임인 거다 아시잖아요? 그쵸? 모든 주주분들이, 물론 해피엔딩을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끝에서 손실을 보고 매도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막 남들과 아픔을 공유하고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대응 잘 해나가는 거. 내가 할 대응. 내가 여기서 어떻게 단가 관리하고 비중 관리하고 또 지금 어떤 다른 수익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에서 수익을 볼 것인지 그런 것들 그냥 본인 영역 내에서만 잘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저는 주식시장에 가장 좀 정답에 가까운 포지션이지 않나 생각해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리니까요. 이거 누르시고요.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심리적으로 힘든 구간 맞아요. 심리적으로 힘든 구간 맞는데 이게 뭐 주가가 밀린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손 놓고 있을 만한 타이밍은 아니고
시장의 긍정적인 데이터들도 저는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내가 멘탈 흔들리지 않고 심리적으로 밀리지 않고 냉정하게 그냥 대응 잘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조정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